早速ですがお時間もありませんのでご本人をお招きしたいと思います。マジです。では大きな拍手でお迎えください。主演の君子さん、どうぞ。비수자로 오사카 영화제에 처음 인사드리게 된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지금 기분은 사실 영화는 관계없고 제가 일단 지금 오사카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에 지금 벅찬 그 기분이 더 큽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형사라는 이제 수사관들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없었고 심지어 이제 거리에 이제 CCTV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이게 수첩과 볼펜 하나만 가지고 발로 뛰면서 그 아이를 이제 결국 극비수사라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히려 실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작품을 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괴 사건의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제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좀 힘들었는데 제가 2001년도에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을 가지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공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오사카를 왔었고 이번에는 오사카가 세 번째입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에요. 오사카,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무엇보다 일단 맥주가 맛있고요. 강이 바다로 이어지는 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느낌이 되게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그 오사카의 그 특징적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와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좋은 오사카 もう映画でお忙しい中、ここ大阪まで来ていただきました。キム・ユンソクさんに改めて大きな拍手をお送りくださいまし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映画どうでした？初めて見たんですけれども、すごく物語にどんどんこう引き込まれるような感じがして、ドキドキワクワク、本当に楽しい作品でした。ドキドキハラハラしたシーン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けど、最後は温かい人間味のある映画でした。